안녕하세요. 투신 박종익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크레이머 버터를 먹고 있는 크레이머 하종훈입니다. 사실 3위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이기기만 그냥 기도하고 왔는데 이기고 나니까 이제 3등이더라고요. 되게 기분 좋은 순위인 것 같아요, 지금은. 저희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냥 그 KSV만 이겼다면 더 높은 순위 있었는데 그냥 좀 아쉬운 정도?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일단 스프링 시작할 때는 이제 탑만 바뀌었으니까 저희 크게 바뀐 게 없으니 그냥 그 틀에서만 이제 연습 좀 제대로 하고 우리 실수를 고쳐 나가자 그냥 이런 분위기에서 그냥 연습하니까 좀 성적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, 대충. 저도 뭐 저는 그냥 저만 잘하면은 우리 성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연습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냥 조금 친구처럼 그냥 지내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냥 서로에 대한 피드백이 좀 가감 없이 되는 경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저희한테는 좀 좋은 시너지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네, 저도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냥 저는 제가 실수를 좀 안 하려고 해요. 일단 바텀 듀오에서는 형한테 좀 미안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게임에 저는 임하거든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운영을 알게 된 거? 전 그거인 것 같아요. 제가 작년에는 그냥 뭔가 오더만 따른 느낌인데 요새는 그 오더를 이해하면서 이제 그 운영이란 거를 제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팀의 호흡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딱히 바뀐 건 없는데 이제 그냥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탕으로 이제 게임을 플레이를 거기서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 플레이가 되니까 좀 더 유연하게 대처가 되고 유연하게 플레이가 되는 것 같은 그냥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, 저희 팀이. 아무래도 서로의 선의 경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좀 더 많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그냥 그저 그래요. 좋은 점도 있겠지만 뭐 분명히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으니까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. 엄청 시끄럽죠. 일단 기본적인 나이 연령대가 조금 낮아져서 10명에서 어린애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시끄럽고 그냥 그때 나이 또래니까 좀 즐겁고 그냥 좋은 어린 기운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, 저 같은 경우에는. 저도 뭐 어린 선수들을 보면서 좀 배웠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뭐 자신감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일단 뭐 팀 분위기는 확실히 좀 더 밝고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재미를 담당하고 있어요. 제가 이제 저희 팀 분위기에 약간 유머랑 약간 이런 걸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또 분위기 띄우는데 좀 직격이거든요. 애들이 좋아하고 딱 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, 저는. 뭐 저는 일단 그냥 어린애들한테는 약간 좀 엄하게 하는 편? 그런 편이라서 엄하게 하지만 또 친한 뭐 친형 같은 느낌으로 저는 해주려고 하는 포지션이에요. 약한 애들한테 강해요, 제가 또. 자기보다 약한 애 생각하면 그건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. 형들한테는 네. 그럴 수 없으니까. 형들은 또 형들만의 생각이 있으니까. 동갑한테도 안 돼요. 다현이한테도 맨날 져요. 다현이는 짬이 있으니까.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재밌어요. 그냥 뭐 현실이 됐든 뭐 아니면 사실 뭐 이제 픽션으로 그려졌든 그냥 그런 짤리나 이제 그런 재밌는 정보가 있으면 늘 전 환영입니다. 네, 저도 그런 거는 언제나 환영이에요. 저희 팀을 일단 좋게 봐주고 재밌게 봐준다는 것부터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시작할 때 그냥 저번에는 작년도 5등? 5등으로 두 번 다 5등의 시즌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전혀 절대로 5등보다는 위쪽으로 가자라는 그냥 소박한 목표였는데 이대로 가다 보면은 좀 더 높은 곳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, 저는. 저도 5등보다는 그냥 팀원들하고는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은 그 욕심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롤드컵도 가보고 싶고 그냥 이 팀원들하고 좀 더 많은 걸 해보고 싶다. 네. 오늘 우리 엄마 저희 엄마 생일이거든요. 근데 그 아까 TV에서 나오는데 인터뷰 하는데 왜 안 해줬냐 막 완전 심으로하던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기분을 조금 풀렸으면 좋겠네요. 네, 뭐 종인이 종익이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. 아 너무 먼저 가는 거 아니죠?